개가 아니라 바닥에다 이렇게 누워주면 돼요. 뭐 개가 있으면 개를 베고 누워도 좋아요. 아이고. 요즘 내가 배가 많이 나와서 구운 거 위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힘들다. 얘네가 날 힘들게 하는 건지. 오늘 무슨 말 하는 거야? 얘들아 왜 그래? 자, 복근도 할 거예요. 자, 댕댕이 여러분도 복근도 하실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둥글둥글해. 아니, 개가 아니라 바닥에다 이렇게 누워주면 돼요. 뭐 개가 있으면 개를 베고 누워도 좋아요. 아이고. 네, 그러면은 바닥에 이렇게 누워주시고, 네, 이제 머리를 손바닥에 이렇게 대요. 그리고 옆으로 돌려줍니다. 이제 다리엔 개털이 아주 많다는 걸 확인하면서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개털이 너무 많으니까 꺼내기 싫어서 다리를 내려줘요. 그리고 아주 보기 싫으니까 내려서 조금 더 올라와요. 올라와서 난 왜 이렇게 될까? 조금만 고민해봐요. 그 다음에 크로스 해줄게요. 넓게 뻗어줘요. 이렇게 뻗으면 파트가 갈 것처럼 발꼬락으로 파트를 닿을 수 있을 걸 생각하고 보들보들한 털을 내 발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뻗어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프 목끝이 저의 발끝에 닿았어요. 엄청 보들보들하죠. 하프야, 하면 하프가 이쪽 발로 오지 않네요. 아직 카메라를 가리네요. 이제 술병 따뚱. 역시 우리 타투는 대단해요. 그러지만 우리 꽁치는 잘 보태먹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꽁치를 머리로 느끼면서 이렇게 머리로 꽁치를 쓰름쓰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발목을 파스타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꽁치를 느끼고 발목, 손으로는 발목을 그 터치터치 이렇게 아주 일석이 있으시고 운동하는 법은 다양해요. 이렇게 머리로는 손수를 느끼죠. 손수가 아주 폭식폭식. 그리고 저의 배는 꼭 조여서 토터치를 해주는 거죠. 아주 좋죠. 아, 운동이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 진짜 너무 부드러워서 좀 더 하고 싶어요. 5초만 더 할게요. 아, 벌써 다음 운동할 때가 되었잖아요.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사실 전 이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꾸 방구가 나올 것 같기 때문이죠. 우리 꽁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또 없을까? 아니 왜 이렇게 화들짝 놀래?